요즘 저기 정치 쪽 뉴스 보면 그 난리가 아니죠.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쓰죠. 조로남불이라고도 하던데요, 요즘. 내로남불 이말 많이 쓰는데 내로남불을요. 저기 저도 유튜브 예전에도 찍은 거 있어요. 되게 뻔뻔하게 제 사진 딱 있고 옆에 써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딱 말이 거기서 끊겨가지고 제가 뭔가 내로남불을 하는 것 같은 썸네일 있습니다, 동영상. 근데 그게 왜 내로남불이 심각한 문제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양심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공기가 좀 탁한들 어떠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탁해지면요. 내로남불로 갑니다. 그게 비양심의 극치예요. 여러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맙시다의 반대가 뭐겠어요? 내로남불이요. 내가 하면 괜찮, 나는 괜찮은데 너한테는, 너는 하면 안 돼. 나는 해도 돼. 이게 뭡니까? 내가 받아서 좋은 거 남한테 권하고,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자는 것에 반대 정신이 뭐예요? 남이 해서 안될 짓을 나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남한테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해서 부당했던 짓을 너희한테는 하겠다는 거. 왜? 나는 로맨스니까. 너는 불륜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이 말을요, 쉽게 쓰시고, 또 그런 공격을 받아도 뭐 별로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넌 내로남불 아니냐? 거기에 양심 있는 사람은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그랬구나 하고. 나는 남한테 요구하면서, 배려를 요구하면서 나는 배려를 안 했구나. 이게 비양심이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게 그 불이고, 이게 불공정이고, 이게 옳지 않은 모든 일들이 비양심에서 시작되는구나. 요 얘기를 국민들이 명심 안 하니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뒤로는요, 별거 다 해먹은 그 양반들이요, 위선자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번 것만이 아니에요.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내로남불로 넘어간다고요. 우리 편이면 감싸져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하야 같은 마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자기 편 감쌀 때만. 그래서 참 끝이 없다. 저도 이렇게 양심 강의하는 저로서는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무슨 당리당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사리사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생을 걸고 양심 전도를 제 사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저 여기서 뭐더안 돼도 돼요. 저는 양심만 제가 공부한, 제가 확신해서 이게 인류한테 꼭 도움된다고 믿는 이 진리만 설파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감해서 공부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생에 훌륭하게 저는 제 사명 완수했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성공해야, 제가 더뭐잘 돼야 이런 게 아니라 뭐 예전에 대선도 나갔죠. 대통령이 돼야.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양심을 전파하는데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전파되면 전 만족이거든요. 누가 대통령 하시건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양심 세상 오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양심 세상만 오면 우리 뒷세대부터 걱정 안 해도 되고 양심적으로 처리할 텐데, 일 처리를. 그걸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게 자한당, 민주당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저는 더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그런 줄은 뭐 몰랐나요, 우리가? 이번에 놀래시는 거는 되게 좀 어색하신 거죠. 안 살아보신 분들처럼 갑자기, 오, 정치인이 저러다냐. 아니, 늘 입에서 나오시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믿을 놈 없다. 마찬가지예요. 늘 믿을 놈이 없는 건 맞는데, 이번에도 그랬구나 할 일인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게 아니에요. 뭐, 문정부 못한다. 제가 문정부 잘, 뭐, 비판 아낍니다. 저는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니까. 아끼면서도 한 번씩 할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막 뭐라고 합니다. 너 홍준표 찍었지?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지만, 전절 찍었어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전 제가 나간 사람이에요. 뭔 얘기냐면요. 아니, 저는, 너는 왜, 그러면 그렇게 야욕이 있냐? 권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양심적 시민이라면요. 그때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나라 잘못되는 거못 보겠다 하고 충분히 대선에도 나가고 창당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그게 당연한 일이다.
말로만 뒤에서 떠들고 뭐 한번 제대로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들이 올바른 주권자라고 할수 있냐? 저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간 겁니다. 촛불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이 유사일에 그렇게 하나가 됐고,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됨이 양심에 대한, 공정함에 대한 지향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었는가? 이때를 활용하지 못하면 언제 양심을 얘기할 거고, 그때도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올리고 있으면 제가 앞으로 양심 강의를 어떻게 하겠는가 싶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창당부터 했는데, 창당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워낙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주민번호 따내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 해주시려면요. 양심 좋네, 좋네 하다가 주민번호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고 가십니다. 사실 저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주민번호 써내라 그러면요. 언제 봤다고 이 당이 뭘 양심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이제는 양심해야지. 이런 덕담도 해주시면. 딱 보기에는요, 써줄 것 같은 분들은 안 써주고 가고요. 절대 저분은 안 써주겠지 하는 분 써주고 가. 이거 다 선입견이에요. 누가 이 나라가 양심적인 정부가 되길 안 바라겠습니까만 더 마음 내주신 분들, 그런 귀한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저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라고 쉽게 속단했던 분들이 저 속에서는요, 아낌없이, 이게 필요하면 내가 해주지. 그 감동 속에서 워낙 빨리 창당이 되니까 대선이 빨라졌는데도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양심상 할 만한 일이었고, 할수 있었고, 때가 그렇게 오니까 안 움직이면 제가 제 양심에 부끄러운 것 같아서 했습니다. 뭔 욕을 먹을 각오하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움직이면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욕할지는 아니까. 많은 분들이 저 욕하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몇년 들었는데 이렇게 사이비일 줄이야 하고 나가신 분막 계세요. 정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게 지금 저는 이런 분들한테도 당신 양심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욕심이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당신 양심은 정치인들 못 믿겠다고 제발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왔으면 하는 마음이실 텐데 왜 누군가가 정의를 하겠다고 주권자 중에 한 명이 나서면 어디 정치인도 아닌 게 나와라고 또 욕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 이게 우리 국민의 현 주소고 끝없이 위선자들이 등장하고 소시오패스들의 결정체들이 지금 다 저기 가 있어요. 왜냐? 그들이 제일 권력에 대해 민감합니다. 권력의 의지가 제일 강한 분들이에요, 소시오패스가. 남 착취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걸 삶의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로 아시는 분들이 어디 모여 있겠어요, 솔직히. 거기가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장사라도 수완이 있으면 경제 쪽에 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직 잘하는 거는 선동과 이거예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 그러면 수완도 없어. 오로지 재주는 요거야. 근데 요거는 별말을 다해야 되거든요. 말로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말로 물건 팔려면 별말을 다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거기요. 저기, 여의도 쪽하고 저쪽하고. 곳곳에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런 줄 몰랐다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거기서 인정받는 분이다 그러면요. 안 봐도 아셔야 돼요. 겉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건 뭔지 또할 분들이 거기 가 계시다. 왜? 뭔지 또할 분들이 못된 분들은 우리처럼 여기 있거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또 거기 하라 그러면 못 해요. 또그 상황 놓고. 쟤 죽여 그럼 너가 살아. 비리, 불공정 저질러. 그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너 자식까지 다 성공할 수 있어. 할때 선뜻 못한 분들이 이러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양심 확당에 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잘 나가신 분들 여기 안 오십니다. 왜? 바빠요, 지금. 더 먹을 거 연구하고 욕심 노트 날 받았어요. 어제 놓친 욕심 혹시 없나 하고. 양심 때문에 욕심 저버린 일 없나 하고 반성하고. 내일은 그 기회가 오면 반드시 몰라 괜찮으면서 단호하게 짓밟으리라. 양심을 몰라 해버리리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중생도 있어요, 원래. 이런 중생도 있듯이. 타고나기를 양심적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욕심적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돕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 부려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운전대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인 정치인 뽑으려고 우리 노력한 거고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도 돌이켜보면 반성할 부분도 많지만 그때 국민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다들 정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원한다. 그리고 국민 진짜 위하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그 한 마음이었는데 솔직히 그때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뭐였죠? 계속 관망했습니다. 관망을 계속 하니까 국민들이 당사 앞에 가서 시위하니까 그러면 좀 움직이고 좀 움직이고 마지막에 숟갈 놓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근데 촛불 정부라는 이름을 썼어요. 저는 그때 그 제대로 상식적으로 바라보신 분들은 촛불 정부라는 이름이 좀 부끄럽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국민들이 촛불 뭐냐면 촛불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는 게 아니라 촛불 탄핵 촛불로 인한 탄핵 이후 국민 투표에서 다수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촛불 정부로 봐주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처럼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똑같은 작태를 보이면서 지적을 하면 전 정권보다 낫다는 식으로 양심의 기준이 전 정권이에요. 양심의 기준이 자한당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양심의 기준이 자한당이면. 여러분 충분히 양심적이시니까 그냥 사세요. 편하게. 우리 국민이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양심에 대해서 모르진 않단 말이에요. 말로 선명히 표현을 못할지라도 부당하다, 찜찜하다, 불공정하다. 그걸 아니까 그때 정의라 사건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탄핵까지 이어졌어요. 그럼 그 정의라 사건이 뭐였나요? 자녀를 불공정하게 대학에 넣어가지고 성공시킨 거.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터지게 공부해도 안 이루어지는, 못 이루어지는 거를 흙수저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금수저는 가능하다. 니네 불모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런 말 유행했죠, 그때. 근데 이번에 조국 후보도 똑같은 일이 터졌죠. 장난 아니던데요? 스카이캐슬을 전 능가한다고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볼수록 뭐 충분히 감안하고 봐도 이 부분들이 좀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확인이 요하다 하고 봐도 제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려고 봐도 와 이거는 정유라를 능가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촛불 정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호하게 지적은 하고 이분 문제 있다. 다만 지금 꼭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나서야 된다고 봤어요. 최소한 진짜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법적 도덕적 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하면서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박주민 의원 제 훈련소 동기인데 우리 형도 이혼했다라고 쉴드 치는데 제가 와 할 말이 없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그 막 형제 간에 또 막 불법적인 그런 적법이라고는 해요. 그럼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 우리가 또 법을 잘 모르니까 워낙 법 전공자들이 이건 적법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촛불 정부를 믿었던 우리가 아 법적으로 하자가 없대라고 우리가 승복하면 우리가 그해 겨울에 그렇게 촛불 든 의미가 뭐죠? 이거 이걸 보려고 그랬나요? 이런 요구를요, 우린 주권자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마라. 혹시 자한당 득볼까 봐 하지 마라. 이런 마인드들은요, 너무 구태의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양심을 제가 얘기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너 저거 지가 뭐 해보려고 저러나? 아니요, 저 안 해도 돼요. 제가 여기 유튜브에 선언을 하건데 저는 제가 비양심적으로 해서 뭔가 제가 성공할 일이라면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살고 있죠. 양심, 비양심 갈릴 때 항상 양심 쪽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 제 마음만은 양심이라고 확신하는 쪽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이렇게 절이나 교회 보면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가요, 전국 교회 중에 작은 교회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도 부럽거든요. 제가 아주 저렇게만 되면 원이 없어 하는 절이 그 많은 수많은 절 중에 작은 절 하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야망이 작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 공간만
여러분 오시기, 공부하시기 편한 공반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거든요. 그러려고 보니까 딱 우리가 개척교회 수준 아닌가요? 지금도? 장사를 15년을 했는데 왜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이야? 반성도 해봅니다만, 저한테 또 선택의 기회가 오면 저는 양심 쪽을 택할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게 하면 망해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고 괜찮아요. 망해도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제가 목표로 세운 양심 세상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일이 아니라면요. 만약에 제가 성공을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성공을 지향한다면요. 제 양심이 죽어버릴 겁니다. 아마 저 도망갈 거예요. 학당에서 사라질 거예요. 만약 그런 짓을 제가 저질렀다면 찜찜해가지고요. 도망갈 겁니다. 제가 아마 탈퇴할 겁니다. 홍역. 그러고도 너가 지금 양심을 말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저는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말씀.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려고 제가 공부하고 당도 만들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고 힘이 없지만 양심 대변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희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아닌 비양심을 대변하는 순간 우리는 자멸하겠죠.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촛불 정부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겁나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국민이, 주권자가 움직여서 그때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칭 촛불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요. 국민 주권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때 왜 촛불을 들었지죠? 이걸 보려고 그랬나? 전 정권과 차이가 없네. 아, 더 잘하는 부분 있다 쳐요. 못하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비교해야지. 무조건 촛불 정부니까 나아요. 촛불 정부니까 응원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요. 또 들러리 되는 겁니다. 주권자가 아니라. 그래.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도장 찍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전 주권자들에게 늘 화를 내요. 정치인들한테는요, 그렇게 화안 내. 왜? 아이고, 그런 줄 알아요. 왜 처음 본 듯이 놀래요. 왜 문정부 비판하냐? 막 저한테. 저는 문대인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저를 뽑으세요 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더더구나 비판할 수 있죠. 주권자 중에서. 안 됩니다 하고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왜 비판하냐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그럼 제가 그때 왜 나간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면 제가 왜 나가요? 안 나가야지. 제가 더 낫습니다 하고 나갔던 사람으로서 이런 비판도 못 하나요? 그 문제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가, 정당이. 더 분발해야 됩니다라고 주권자가 얘기를 하자고요. 지적을 하자고요. 지금 이 정부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양심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어요. 이 정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전 정권하고의 차별성이 점점 사라질 거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한번더큰 좌절을 할 겁니다. 진짜 어떤 놈도 못 믿겠다 하고 좌절을 크게 해버리면 이 나라는요, 이 양심이 죽어버린 나라가 돼요. 힘을 진짜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들 안에서 살아있는 이 양심을 끝없이 우리가 대변해주고 주권자들도 막연히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는 양심을 언어로도 표현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화나신 거죠? 라고 얘기도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하면서 당장은 우리가 힘이 약하고 소시오패스들이 창궐해 있지만 이런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양심 세상 올 겁니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도 제가 생전에 양심 세상을 볼지 안 볼지 몰라요. 하지만 제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을 같이 나눠주는 동지들이 있으니까 여기만 봐도 정토가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고 늘 여기서 환희에 차서 이렇게 진리를 떠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확장되길 바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양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거 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마음이 당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내가 누려보니 너무 좋더라. 다 누렸으면 좋겠다. 내 도반들하고 나눠보니까 더 좋더라. 근데 온 인류랑 나누면 얼마나 좋을 거야. 상상도 안 돼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게 비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을 막연하게 비호하고면서 갑자기 어제까지 안 그랬던 사람이 오늘 내가 밀던 위선자 정치인이 오늘 공격받는다는 이유로 양심의 소리에 공격받는다는 이유로 졸지에 양심과 싸우는 비양심 세력으로 돌변해버린 그 묻지마 지지자들 그게 주권자들이거든요. 똑같은 주권자들인데 갑자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양심 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양심 세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다수의 세력들이 한 방에 뭐가 돼? 갑자기 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정의를 얘기하다가 이런 일 많죠. 어제까지 마약 안 돼, 마약 안 돼 하다가 또 내가 그렇게 아주 그냥 깊이 따르는 스타, 연예인이 갑자기 마약으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말이 바뀝니다. 마약도 한약 같은 거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말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동지였다가 분열이 확 일어나죠. 제가 위선적 정치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 위선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뭐가 뭐 심각하냐? 그분들을 지지했던, 그분들이 정의라고 믿고 지지했던 분들을 삽시간에 비양심 세력으로 만들어버려요. 갑자기 양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불공정하지 않냐? 아니래. 그게 다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 왜 그래? 이런 걸 못 받아들여. 자한당 때는 왜 말 안 터니 이때 얘기해? 그때도 다 얘기했어요. 뭔 헛소리예요. 자한당 때 그렇게 비판했어요. 지도 비판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나서서 비판했을 텐데 갑자기 자한당 때 넘어가 놓고 왜 그래? 이런 논리로 서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시면요. 저는 미래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제가 친일파들 공격할 때보다 더 슬픕니다. 친일파들을 공격할 때는요. 양심 세력이 한 덩어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기뻐서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요. 이런 비양심적인 세력들, 묻지마 지지자들을 비판할 땐 제가 슬퍼요. 왜 우리가 반토막 나고 우리가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독립군이라면 독립군이 일본하고 싸울수록 독립군이 커져가요. 더 한마음이 돼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자들하고 싸우다 보면요. 독립군 지도자들끼리 분열이 나면요. 진짜 슬픈 겁니다. 다 쪼개져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독립군도요. 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내분나서 찢어지다가 서로 총질하다가. 그러면 총질 안 하게. 그래서 제가 밉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렇게 만든 그 위선적 정치인들이 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주권자들끼리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가 안 돼 있으니 언제고 또다시 이런 일은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도 끝없이 경험하는 일 같은데요. 어제까지 동지였다가 갑자기 오늘 말도 안 되는 걸 변호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제가 그럼 그동안 내가 우리가 같이 논했던 그 정의는 뭔가가 의혹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나까지 다 무너져요. 양심 세력도 힘을 잃고 양심 세력인 줄 알고 비양심 세력으로 활동한 패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사분오열되는 이 현실이 이 조국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하게 좀 고백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아니 인물이 그분밖에 없다면 앉혀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 아니 다른 인물 봤더니 더하면 이 인물이라도 앉혀야 돼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분이 또 뭐 자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 다 찢어놓고 올라가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라나는 양심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가 제 모든 강의는 국민들의 원래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솟구치고 있고 자라나던 양심을 더 배양해 주자가 제 모든 그 사명의 핵심인데,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걸 위해서인데, 이렇게 정치인들 하나가 나와가지고 위선적 정치인들이 국민의 싹을 밟아버려요. 양심의 싹을 밟아버려요. 분명히 그분도 양심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지지한 거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분 속으로는 양심이라고 믿고 할 테지만,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나까지 생각해 본다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하던 양심의 싹이 왜곡되고 말라 죽고 짓밟혀서 죽고 하는 사태를 방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밉고, 주권자들한테 제발 거기 끌려가지 마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양심에 물을 주고 막 비료를 주고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자라는 양심의 싹을 짓밟고 왜곡시켜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국민이 한마음, 제가 이번에 불매운동 이런 데도 열심히 좀 나섰던 게 뭐냐면, 이 기회에 우리 국민이 양심에서 하나 되는 또 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일본을 뭐 반일 종족주의냐 말도 안 되는 반일 감정주의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노비 마인드라고요. 조선시대 실제로 생계형 노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인데 양인인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감댁에 노비로 들어간 거예요. 제발 내가 자유롭지 않아도 좋으니까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스스로 노비가 된 경우 많았습니다. 일제 때, 그 일제 때 식민지를 좋게 보는 사람들 마인드는 이거예요. 우린 주권국가가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더 먹고 살게만 해달라. 이게 노비 마인드죠. 그대로 이어지는 노비 마인드라서 제가 노비 마인드 가진 분들이 작 일제 때 우리 3.1운동 거치면서 다 주권자가 됐는데 주권자가 못 된 사람들이 있어요. 노비로 그냥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친일주의입니다. 일제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 주의. 이해되세요? 그 마인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일본을 공격할 때는요, 그들은 이 반일 감정을 종족주의니 감정주의냐고 폄훼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알 거예요. 일본을 공격할 때 우리가 더 양심적이 돼갔다는 거. 우리가 더 자주적이 돼갔다는 거. 진짜 주인이 되고 이 나라에 진짜 양심적인 일본과 같은 비양심 국가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비판 속에서, 양심 속에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도 응원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모처럼 한마음이 돼서 좋은데 쫙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국민들 간에 서로 네가 양심이냐 내가 양심이냐 싸우게 만들고, 양심이 뭔지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위선적 정치인들의 폐해입니다. 심각한 폐해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한 자리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이미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도 말씀드리는 거, 국민의 양심에 찬물을 끼얹지는 마라.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았고 말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뒤로는 내 새끼 너무 성공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허심탄회하게 고백이라도 해주셔야 국민 양심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당 살겠다고 그걸 양심으로 덮어버리면 죽어버린다니까요, 국민들 양심이.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양심 키워보겠다고 우리가 생을 걸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거 친일파보다 더한 거예요. 친일파는 오히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페북에도 올렸었어요. 차라리 악인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요, 우리 양심에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애매해져버려요. 선악을 가리길 싫어하게 되고 서로 선이라고 독선을 주장하다가 같이 망해버려요. 뭐가 선인지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악인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확실한 악인이 하나 등장해주면 나머지 99%가 한마음이 돼요. 그런데 위선적인 존재가 등장해보면 나라가 개판이 돼버려요. 다 찢어져요. 왜? 양심은 살아있는데 저걸 납득하라니 못 납득하는 국민들과, 우이 이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지하자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서로 충돌이 나면요, 이게 지금 서로 분열만 일어나지 합심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세력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다수 세력이라면요, 국민은 더 심각해져. 양심에 테러를 당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양심 세력들이 오히려.
그래서 양심 세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비양심 세력으로 전환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돼. 뭐 이제 수련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근데 이런 데서도 저는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몰라 괜찮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하고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중생이 이렇지예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일보 전진하는 것 같으면 일보 후퇴가 꼭 있다. 역사는. 역사는 그냥 발전 안 합니다. 이렇게 절대 발전 안 합니다. 여러분 수행도 이렇게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때랑 이때 비교하면요. 공부 완전 망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역사도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완전 망한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면 기본기가 뭐예요? 국가적으로는 기본기가 양심을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양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더라도 양심적인 의견들을 존중해주면요. 다시 우린 또 올라갈 겁니다. 이때 되면요. 또 이 고생했던 거 기억도 안 나요.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평균치가 계속 늘어서 우리가 평균치가 계속 늘어가지고 우리가 공부가 발전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락날락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지금 같은 좌절 상황은요. 좌절은 충분히 좌절로서 맛보세요. 좌절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야. 저도 지금 좌절을 충분히 즐기고 있잖아요. 이야, 이 개판이 되는구나 하면서. 근데 내면에서는 또 힘이 납니다. 이런 개판 좌절적인 상황을 보면 양심이 또 힘을 내거든요. 왜? 양심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런 줄 알았지 하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육바람이를 써가지고 상황을 바꿀 것인가 안에서 또 힘이 나요. 그러니까 좌절을 아주 한번 제대로 즐기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길게 즐기시면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씩이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좌절하지는 말자. 왜? 참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육바라밀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다. 양심이 답이다. 제 예전 대선 때 이런 말 했었는데 어승양, 어차피 승리는 양심이다. 어차피 양심이 승리할 거다. 이거 믿고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양심 편에 제대로 서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양심의 싹을 짓밟지 맙시다. 혹시 누군가가 양심을 짓밟으려고 하면 보호해 줍시다. 지금 중요한 건요. 그 조국 그 사람이 장관하냐 못하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국민들의 소중한 양심이 짓밟히느냐 아니냐예요. 그런데 조국 살리려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그런 주장을요 다 매도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예전에 촛불혁명 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어디서 촛불까지 갔죠? 정유라나 최순실을 국민들이 화가 나서 지적할 때 뭐라고 했었죠? 이 종북들아 하고 내몰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 양심을 짓밟으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짓밟으려고 할 때 여러분 냉철하게 꿰뚫어 보면요. 다시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있는 존재들과 다시 연대를 맺어서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양심학당 대표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심을 계속 키워나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계속 양심이 힘을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다. 보편적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좀 뭐 다른 분들 잘 안 할 얘기 같아서 양심주의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조국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맙시다. 글로 써놓으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조국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맙시다. 이름이 좀 이분이 이상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또 긍정적인 마음 먹고 좌절하지 마시고 뭐 정치인들 그런 거 한두 번 겪었습니까? 의연히 이겨내시고 양심의 힘을 더 키워나가시고 주변에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양심적인 안목을 갖게 된 분들이 늘어나게 우리가 만든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토를 건설해가는 훌륭한 보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실전 보살도예요. 그걸 위해서 여기 오셔서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만나시고 자 참나 안 만나면요 여러분 마무리는 수행 얘기로 할게요. 참나 안 만나면 이런 상황에 금방
좌절 와서요. 끙끙 앓습니다. 누워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오늘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알고 보니 이 사람 까보니까 실체가 장난 아니었다. 좌절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나를 변호하려다가 같이 또 갑니다. 자, 보세요. 이럴 때 올바른 주권자의 태도는 뭘까요? 또 올바른 그 양심적인 시민의 태도는? 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건요, 몰라 괜찮아 해서 내려놓으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제일 자명하고, 뭐가 가장 밝은 미래를 만들 행인가, 그런 생각인가, 그런 판단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제까지 내가 그 사람 지지한 걸 변호하려다가, 내 미래까지 망쳐버리고, 남의 미래까지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까지 공격하게 되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시점에라도 손절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고 나오셔야 돼요. 손절 못했다가는 그냥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을 거 끊고 몰라 괜찮으면서 내 양심의 소리 따져보시면요. 아실 거예요. 솔직히 찜찜한 거 있었어. 그전에도. 그전에도 이런 부분이 좀 걸리긴 했어. 그럼 내 안에 양심의 어떤 감각이 있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앞으로는 절대 찜찜한 거잘 피해야 다녀야겠다. 이렇게. 이게 양심 분석이에요. 양심 분석을 지금 여기 노트가 당장 안 보입니다만. 그꼭 항목대로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항목이 왜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막연히 몰라.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석하면 양심 나온대. 이게 아닙니다. 내면의 자명찜찜 신호. 참나에서 나오는 양심의 신호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서 물어봐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나와 남의 에고를 넘어선 마음이고, 나와 남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볼때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로운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볼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겠는가, 이거를 내면의 소리를 통해 답을 얻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감각에 나의 올바른 분석이 만났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자명이 지금. 얼마나 기뻐요. 지금 우주가 다 타락하더라도요, 나는 자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보살들의 마음가짐, 선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나는 자명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인류가 다 망했더라도 나 하나로 인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씨를 뿌리게, 새로운 양심 문명이 씨를 뿌리게 해야겠다. 이게 여러분 각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타락한다고 같이 휩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이 다 비양심으로 물들더라도 여러분만은 도망다니면서라도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 듣고 양심의 뜻에 따라 따르는, 물론 역량 것이지만, 연습을 꾸준히 해 가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수행이고 정말 아름다운 인간, 거룩한 인간이 되는 비결입니다. 요거 무시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 무시하세요. 이러지 마라고 하는 어떤 논리도 무시하세요. 지금 저기 자한당 이겨야 돼. 그러니까 조국밖에 없어. 조국이 올라가야만 사법적폐를 뭐다 처단하고 최순실 뭐 이렇게 처단할 수 있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조국 한 명밖에 지금 없었나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펴시죠? 이상한 논리가 나올 때는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이득이 돼서 저런 말을 하나라고 보시면 다 보입니다. 쟤는 무슨 욕심에 저 말을 하나? 양심일까? 욕심일까? 저 말이. 근데 말이 일단 궁색해요. 논리가 좀안 맞잖아요. 그럼 뭔 욕심일까? 하고 들여다보시면 저 욕심으로 저 얘기하는구나.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양심 분석이에요. 욕심까지 분석이 돼요. 양심을 분석하려면 욕심 아닌 게 양심이니까, 양심 분석 잘하는 분이 욕심 분석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욕심인지 양심인지 자기 마음 안에서 잘 갈라보는 달인이 다른 사람이 욕심부리어서 이상한 궁색한 소리 할때 그걸 왜못 알아들어요? 다 보이지. 저거 궁색한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민주사회라. 나라의 주인이 요 정도 판단 못하면요, 그 나라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의식개벽이 중요하고, 국민들이 깨어나면 비양심 정치인들은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 국민이 양심을 알아보는 그 시대가 오면요, 소시오패스도, 제가 장담합니다. 소시오패스도 양심노트 들고 다닙니다. 왜? 내가 당선되려면 이 길밖에 없거든요. 국민이 아무리 봐도 양심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분석하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소시오패스도 남한테 잘 보이려다가 나중에 보살이 되는. 자꾸 양심 분석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몰라 괜찮아 하다가 자꾸 참나 만나고,
본의 아니게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들었더니 남들이 또 잘한다고 칭찬해주니까 더 재미나서 더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일지보살 되고 이지보살 되고. 실제로 여러분 중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 위에 성자들 만나보면 전생에 죄인 아닌 사람들 없더라. 다 죄짓던 사람들이 개가천선에서 성인이 되지 예전부터 성인답게만 사는 사람은 없다. 다 실수하다가 참회하고 또 양심 흉내내다가 이게 또 좋은 삶이다라고 자각하게도, 이렇게 수많은 계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기준에 볼때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양심의 싹을 키우면서 그 사람들한테 올바른 자극을 줘야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맞는 거죠. 자극을 아무리 줘도 안 움직이면 그때 포기하셔도 늦지 않고 그 포기라는 것도 이래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 생은 포기.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한판더 이렇게 또 가야죠. 이게 보살의 마음 아니에요. 이번 생에 안 된다고 영원히 포기하겠다. 이거 무리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소리 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무리한 소리를 하면. 반일은 종족주의다. 딱 들어도 무리하죠. 자, 그책 보고 와서 얘기하냐? 팩트로 공격해라. 다 헛소리들이에요. 왜? 그건 이미 넘어간 사람들의 헛소리니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만 보세요. 반일 종족주의. 자, 여러분. 반일 감정이 종족주의. 우리 한국인의 종특일 것 같으세요? 우리 한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일본 놈 죽이자.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런 말이 무리한 소리라는 거 아는데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얻고 싶은 논리를 얻으려고. 나는 조선이 너무 미웠고, 일본이 더 좋아 보이고, 사실 나는 일본 국민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한테 논리를 대주는 책입니다. 솔직히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고 제목부터 선명하게. 반일 종족주의. 여기, 이런 거 원하던 애들은 살아. 하고 해놓은 거예요. 팩트로 공격하세요. 거기 안에 있는 게 무슨 팩트가 아닌데 무슨 팩트로 공격해요? 뭔 얘기냐면 학자분들, 역사학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공격하지 않을까? 전문가라면 공격하기 애매한 책입니다. 뭐라면요? 뭐랑 똑같냐면요. 지구 평평설 같은 거예요. 지구 평평설 아시죠? 여러분, 지구 평평설을 유튜브에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비과학자들 눈에는 되게 그럴싸합니다. 저도 막 응원했어요. 우와. 지구 평평해도 재밌겠다. 제발 승리하기를, 지구 평평설이. 재밌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둥그렇건 평평하고. 더 재밌는 걸 원하죠. 이게 비과학도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딱 보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득은 힘들어요. 제가 토론회 하는 걸 봤어요. 지구 평평설 우리나라 대표 3명, 과학자 3명. 설득이 될까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해버립니다. 당신은 이미 세뇌돼 있다. 이 자명한 팩트를 봐라. 이렇게 보일 때 땅이 평평해 보이지 않느냐? 아, 그건 과학 무슨 현상 때문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눈엔 평평해 보인다. 왜 진실을 왜곡하려 하느냐? 팩트를 가져와라 이럽니다. 아무리 과학 이론을 설명해줘도 팩트를 가져와라 그래요. 이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싸우고 싶겠어요? 싸워봤자 나까지 같은 놈될것 같고. 싸우자면 같이 진흙탕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팩트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위안부도요, 일본 자료만 팩트라고 인정합니다. 일본 측이 오죽 잘해놨을까요, 자료를. 하자 안 잡히게. 그걸 팩트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안부들이 증언을 합니다. 내가 당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마 6.25 때 기억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증언을. 팩트를 가져와라 이럽니다. 그럼 위안부가 그때 기록 문서를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논리로 이 주장을 하면서 팩트 가져와라, 팩트 가져와라. 그래서 잘안 건드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실은. 내가 왜 쟤들을 건드리고 같이 똥물을 뒤집어 써? 사실은 나서 주셔야 되죠. 나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또 국민들 안에서 양심이 찬물을 또 양심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양심이 식게 되고, 왜곡되게 돼요. 진짜 이거 반일은 잘못된, 반일이 비양심 아닌가? 이렇게 또 분위기에 휩쓸려 오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팩트 체크도 해주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왜그 학설이 문제인지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분들이 하시던데 제가 딱 예상했던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이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팩트를 가져와.
그러니까 안 나서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나서봤자 아니 역사 전공자가 아닌 사람을 설득하기라는 게 어렵고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럼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래프를 가져오세요라고 할 텐데 난감하고 그러면 반일 종족주의 있으신 분들은 왜 그렇게 뭔가 독특한 학설을 주장하게 됐냐? 그분들은 사학자가 아니라 경제사학자입니다. 경제학자들이세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역사학자들하고 달라요, 기본 시각이. 역사학계에서는 되게 난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막 자료만 들고 와가지고 인간의 그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료만 가지고 일제 때더 발전했네. 우리 일제 때 우리 감사해야겠네. 식민지인데? 아니, 조선이 더 자료 보니까 조선이 더못 살았네. 일본이 더잘 살았네. 지금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식민지인데?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 조선이 더잘 살았다는 팩트를 가져오세요. 그럼 역사학자들이 난감하겠죠. 애들하고 대화를 좀 줄여야겠다. 이게 지금 이 왜곡된 현상의 그 원인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비전공자들 눈에 어떻게 보여요? 자료 딸리네. 기존 학계가 자료 딸리네. 시원하게 논방 못 하네. 지구 평평설 시원하게 못 가네. 그 싸움 보면 그래요. 시원하게 설득 못 하네. 왜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신심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보는 팩트만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자료는 안 믿습니다. 다 왜곡됐을 거라고 봐요. 이분들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도 양해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학당 분들은 이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또 지구 평평설 믿으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속상하게 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에 왜 지구 평평설을 안 믿느냐고 항의하고 탈퇴하신 회원분도 계셨어요. 저 주려고 막 맛있는 거 싸놨는데 실망했다 하면서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싸놓은 거 붙이시고 하시지 왜 싸놨는데 포장해놨는데 실망했다 말해가지고 안타깝. 그래서 아니 왜 지구 평평설 때문에 학당을 버려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건 한때 유행으로 그냥 즐기고 마세요. 아니 10년 후에도 남아있으면 그때 고민하셔도 돼요. 지금 흥분하실 일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잘안 믿으세요. 특히 한국인들은요 본인이 너무 똑똑하셔서 전문가들을 안 믿으세요. 의사도 안 믿죠. 내가 인터넷 다 알아보고 왔는데 딱 의사가 딱 뭐라고 진단해도 풋내기군. 요즘 인터넷에 어떤 세상인데. 그럼 의사한테도 그럴 분들이에요. 인터넷 좀 보세요. 역사학자들한테, 유튜브 좀 보세요. 이럴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자명한가요? 그래서 다들 자명하신가요? 저는 항상 위기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자명하신가요? 물어보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다시 또 생각을 추스리시면, 또 방금 전까지 지옥문이 열렸다? 갑자기? 극락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수시로 체험하는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의 무지와 아집을 몰라 괜찮아로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자명한 게 뭔지 자기 내면에 솔직한 질문을 해가면서 길을 찾으신다면 우리 민족 영특하셔서 다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섣부르게 무지 아집으로 빨리 판단 내리시는 게 흠이에요. 그 남의 말잘안 믿는 게 흠이고요. 본인 머리를 믿으시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어리석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좀안 믿으면 남의 말을 좀 들을 텐데 자기 머리를 믿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이 뭐라고 해봤자 풋 하죠. 너 인터넷 어디까지 찾아봤니? 유튜브 어디까지 봤니? 이런 걸로 승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공이라는 게왜 있어요? 안타까워요. 전공이라는 게왜 있고 그 분야에 10년 이상씩 공부한 분들 얘기를 좀 경청해 주시는 그게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 자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자명이고 누구한테 물어볼지 아는 게 자명이에요. 그게 자명하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제 양심은 지능이다라고 하죠. 지능이 떨어지시는 거다. 내가 모르는 거를 쉽게 독단하는 게 이게 지능이 없는 겁니다. 양심 지능이. 양심지능 있는 분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진 않아요. 그런데 양심지능이 있는 분은 왜 현명할 수밖에 없느냐? 모르는 건 물어볼 줄 알고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볼지도 알아요.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인지 꿰뚫어보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게 양심지능이에요. 근데 물어봐도 꼭그
사회권들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그 답 듣고 서로 좋아하고 이게 같이 어두워져가는 비결입니다. 예, 이 말씀도 제가 드려보고 제가 월요일날 드린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드리면 저기 친일파 월요일날 제가 저희 소수 회원분들 모이신 자리에서 친일파 되는 최상승 요결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약간 풀어볼게요. 유튜브도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친일파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친일파라고 떠드는 애들은요. 지금 친일파도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노비 마인드라고요. 그럼 일본인들은요. 그 사람들을 노비답게 대우해 줍니다. 즉 친일파 꼬봉 마인드예요. 꼬봉 마인드. 지금 친일파가 되더라도 일본하고 친해져서 일본한테 노비 생활하겠다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건데 진짜 친일파 되는 건요. 정말 일본과 친해지고 싶지 않나요? 친일파. 진짜 일본하고 친해지고 일본과 일본인한테 존중받으면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법은요. 일본인의 논리를 꿰뚫어보고 일본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인의 논리가 뭡니까? 사무라이. 주군에게 충성하는. 충성하자. 시스템에 복종하자. 자기 맡은 직분을 사심없이 해내자. 그게 최고의 사무라이의 길이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요. 일본인들의 그런 면을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울 점 배우고요. 자, 일본인은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자가 돼야 될까요? 강자가 돼야 될까요? 강자가 돼서 일본인에게 대접받을 수 있어야 진짜 일본의 정통한 친일파지 엉터리 친일파들은 약자가 돼서 일본을 모시면서 일본하고 친해지길 바랍니다. 엉터리 친일파죠. 진짜 친일파는 제 강의 좀 보시고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 일본인들의 신도 철학을 꿰뚫어 보시고요. 배울 점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본인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나간다면요. 일본인들을 여러분 존중합니다. 일본인들이 또 뛰어난 점이 큰 선악을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된 짓 하고 해도 일본인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모습 보이면 일본인들 여러분 신으로도 받듭니다. 선동열 선수 일본 가서 신으로 대접받았어요. 일본인은 사람 중에서 신성을 보고 선악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 안에서 특출난 그런 재능을 보면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왜 전범들이 신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주군을 위해 충성했다는 거 하나예요. 선악을 안 봐요. 주군을 위해 충성했으면 신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일본인들한테 다 존경받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뭐죠? 민족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반대할 논리가 없습니다. 생을 걸었다 그러면 적장이지만 훌륭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을 지금까지 모셔요. 일본이 신으로 모셔요. 일본에 가서 신이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적장이지만 대단했다. 군주를 위한 충성심이 어느 사무라이에 못지않다. 타의 모범이 되는 사무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인의 논리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존중받으면서 교제를 해나가야 진짜 친일파지. 제가 볼 때 지금 친일 주장한 사람들은요. 일본 거의 가도 꼬봉밖에 못 해요. 왜? 존경을 할 게 없거든요. 사실 일본인이 무슨 논리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일본이 강한 나라니까 따르자는 거예요. 마인드가 딱 그것입니다. 약육강식. 그러면 거기 가봤자 상스러운 말들은 많이 떠오르지만 아무튼 그거밖에 안 됩니다. 시다바리밖에 안 됩니다. 꼬봉밖에 안 됩니다. 아, 아닙니다. 뭐 매력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 말을 못하겠고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감방에 잡혀 계실 때 안중근 의사 신문한 그 사람도 그리고 안중근 의사 거기 관리하던 간수도 다 뿅 갔어요. 뿅 가서 안중근 의사가 감방에서 동양 그 평화론 저술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써준 글씨입니다. 간수한테 써준 거예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는 꿰뚫어봤어요. 너도 너 나라의 군인이니까 위국 헌신. 이게 안중근 의사만의 마음만 쓴 게 아니에요. 너도 군인으로서 네 나라 위에 충성을 다해라. 그게 네 군인 본분이다. 그럼 거기 뿅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라이가. 그래서 그 자기 집에 갑옷을 갖고 있다 내놓은 거예요. 계속 안중근 의사 위에서 그 추모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 일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건가? 그 길도 정신적인 그 길이고 일본하고 싸워 이기자는 게 아니라
혹시 도발하면 이겨야죠. 다만 정신적으로 이번에 일본에게 지지 말자 하는 극일 사상과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과 상생하자. 지지 않으면서 서로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교제하자 하는 이게 진정한 상생이고 진정한 친일이지 지금식 저기 친일 노예주의, 친일 로비주의 제가 비판하는 게 그런 식으로는 절대 친일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나라만 팔아먹지 매국노진만 하지 친일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친일이에요?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여러분 그 맨 그 첫 빵 셔틀하는 애가 일진이랑 친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혼자 그냥 소설 쓰고 있네라고 생각, 망상에 빠졌네라고 하겠죠. 일진이 널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다른 이게 참 생각의 차원이 참 다양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이 한일 문제 바라보는 분들 보면 답답해서 드린 말씀. 일본인한테 얼마든지 존경받으면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을 알면 정확히 알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감정적으로 반일하자고. 일본인한테 일본인을 미워할 만한 소재만 계속 뿌리려고 제가 유튜브 짓을 하고 있다면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 올리고 있다면 반일 종족주의, 반일 감정주의 맞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오히려 친일 노예주의고 친일 등신주의예요. 등신주의 제가 볼 때는. 이해되세요? 왜 등신이라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일본의 약자 노릇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자로 끝없이 일본만 섬겨야 돼요. 그게 좋다는 나라도 있어요. 저 대만처럼.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난 구속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라고 하세요. 왜 그걸 우리 자주의식 강력한 우리 민족한테 그걸 왜 요구합니까? 왜 대만은 식민지 해도 좋아하는데 너네는 왜 식민지 싫어해? 노예정신 가진 사람과 자주정신 가진 사람이 같습니까? 그래 우리 선조들이 남녀노소까지 다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3.1운동 했던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를 더 좋아했대. 조선을 미워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3.1운동은 장난입니까? 그걸로 해서 임시정부 법통이 섰는데 3.1운동을 만약에 비하한다면 그건 임시정부 자체를 비하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매국노죠. 조금만 파들어가 보시면 팩트 가져와라 팩트. 팩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기본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무슨 팩트를 제시한들 진짜 팩트를 알아볼 눈이나 먼저 갖추세요.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갖추세요. 증거 가져가면 마음대로 해석할 거면 무슨 증거주의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